JYP 매수 타이밍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층이야? 지금 제가 봤을 때 33층이었거든요. 기어코 오늘 최저점을 찍고야 말았네. 방금 오늘 최저점 찍을 때를 내가 봐버렸네. 그지? 오늘의 저점은 내일의 고점이다. 제 생각에는 제가 33,100원에 살짝 내려왔을 때 세 줄을 더 샀거든요. 심상치 않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31,000원대까지는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44,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대성 파인텍 2,400원 간다고 했을 때 다 비웃었어요. 제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 한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2,400 찍었어요 결국. 지금 1,800원 됐죠. 난 털고 나왔지. 2,300원에 팔고 털고 나왔어. 난 내가 하나 못 턴 게 있어. JYP야. JYP 아시겠습니까? JYP 44,000원? 제가 온다고 했죠? 옵니다. 근거?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JYP의 저력을 알고 있습니다. 가로치고 뭐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름. 니주도 얼마 전 알음. 아 그래요? 수지씨, 수지씨 응원합니다. 수지 다른 회사라고요? 응원 철회하겠습니다. 몰라. JYP에 누가 있는지 몰라 난. 근데 아무튼 저력을 믿습니다. 니주가 12월 2일에 컴백을 해요. 니주 아시죠? 니주를 모르는 사람들 있더라고. 니주라고 일본에서 데뷔한 니주 프로젝트 무슨 뭐 그룹 아이돌 그룹 뭐 선별하는 뭐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뭐 뽑힌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데뷔를 안 했고 트와이스 있지의 동생 그룹이지. 트와이스가 다음 주엔가 다시 컴백이잖아. 그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JYP 주주로서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꼼꼼하게. 그 현상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지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로서 책임감 주주총회도 참석할 것이고 그래야지 뭐 좀 5만원이라도 좀 받아가지. 지금 11만원 손해인데 꽤 채워지죠. 누가 불러준대? 불러주지. 제가 28주 갖고 있습니다. JYP 내가 아니면 누가 참석해. 28주를 갖고 있는데 여러가지 제가 생각했던 그 JYP 떡상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아티스트 전원 인터넷 방송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전원 인방. V앱 같은 거 말고. V앱은 아무래도 좀 그 짧은 시간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고 박진영 아티스트님까지 참여. 한 달에 200시간. 그래서 박진영 아티스트님의 채널에 트와이스, 있지, 스트레이키즈 뭐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참여. 그렇게 하면은 대중 친화적으로 하고 이게 사실상 돈은 막 그렇게 크게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이 그룹이 천문학적으로 버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대중 친화적으로 이제 활동하는 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쌓는 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뮤직뱅크 같은 어떤 그런 데 나가겠어. 돈이 돼서가 아니야. 계속 노출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인방은 훌륭한 그런 플랫폼이잖아. 언제든.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 제각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사나 이제 어떤 처리할 과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 채널에서 하긴 힘들다. 그럼 뭐다? 떡 먹는 고릴라 채널이 하나 생겨서 떡 먹는 고릴라 호스트가 200시간을 채우고 게스트로서 참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답은 BJ 떡고다. 그러면은 봐봐. 아이돌 팬분들은 오히려 좋아. 그치? 가까이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같이 좀 신인 같은 사람들도 같이 껴서 하기도 더 좋고. 그리고 박진영님은 박진영님대로 저스트 댄스를 한다. 트와이스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그 트와이스와의 추억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실제로 봤잖아요. 오빠 생각이라는 프로그램 MBC 오빠 생각이 지금 폐지됐거든요. 그때 이제 오빠 생각이 한 10몇 회까지 하다가 폐지됐는데 저는 한 4회까지 나오고 중도 하차했습니다. 시청률이 별로 안 나오니까 제일 쓸모없는 사람 빼라는 어떤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나 얼마 받지도 않는데 왜 나를 그 정도로 쓸모없었겠지.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하차를 했는데 그 전에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아 좀 굵직한 게스트를 모셔야겠다 해가지고 막 노력해서 한 게 트와이스였어요. 그래서 트와이스가 이제 게스트로 딱 와가지고 딱 했는데 거기가 이제 컨셉이 뭐냐면은 광고 기획사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영상 제작물을 만들어주세요거든요. 그 게스트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특기가 뭐고 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개념이라서 인터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나님이었나 어떤 분이 애교가 특기였어요. 그래서 애교를 하는 건데 애교를 얼마나 잘하시겠어. 그치? 여기다가도 애교해보라고 저게 얼마나 많이 하겠어. 그치? 특기가 애교라면서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보여주시죠 했는데 마침 이제 저기 있는 이말년 그 사원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했는데 사나님이 그 천하인 사나님이 놀랍게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연예인이면 아무런 수치심 없이 했는데 생판 전혀 모르겠는 이상한 아저씨가 있는데 저 아저씨한테 한번 해보라고 이게 현타가 오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되려 미안했다는 거. 그때는 제가 사과를 못 드렸는데 이제라도 좀 사과를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진짜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참 그게 참 죄송스러웠다는 거. 그렇게 해서 갑자기 또 그 트와이스의 그 훈훈한 일화가 또 떠오르면서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트와이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 JYP 주식 44,000원까지 가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또 녹화할 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초호화 출연진이었어요. 팀장이 탁재훈 팀장, 이상민 팀장, 그리고 그 직원으로 유세윤, 양세형 예능 엄청 웃기신 분들 막 많아. 거기에 이제 내가 끝트리 했었지. 근데 다른 분들이 막 얘기할 때는 트와이스 분들이 되게 편하게 아하하하하 막 이렇게 막 듣다가 내가 멘트를 하면 갑자기 그 생생정보통 그 느낌으로 시장에 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따는 것 같이 되게 집중해서 경청해서 오히려 훨씬 더 예의를 갖추고 듣는 거야. 다 나를 쳐다봐. 집중해서 듣느라. 뭔지 알죠? 오히려 격식을 차리느라.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터세가 아니고 나를 처음 보니까 이제 그게 배려인 거지. 그런 상황에서 하차를 하게 됐다. 그 PD님이 죄송하지만 이씨 죄송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 예.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냐. 돈 받으면서 탁재훈 아저씨의 애드립 퍼레이드를 직관을 해. 그게 개구려. 진짜 개웃겨 진짜.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말했을 거. 5분에 한 번씩 웃겨. 5분에 한 번씩. 근데 방송에 편집된 거는 보니까 안 나가. 다 웃어. 제작진이고 출연자고 다 웃어. 근데 편집은 안 돼. 왜냐하면은 흐름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솔비님 나왔다고 하자. 근데 이제 머리띠를 이제 하고 오셨어. 근데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이거 들면 자국 있다 없다 내기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맥락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그런 걸로만 계속 촬영 내내. 그래서 오빠 생각할 때 너무 하하하 웃으면서 재밌게 촬영했는데 그만 나오라고 해서 그만 나왔다. 그리고 KBS 천상의 컬렉션 실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이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패널들이 이제 홍경민님, 이다지 선생님, 래퍼 키썸님, 다니엘님 아무튼 그랬어.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음악 키썸님, 나 그림 그러니까 문화재가 막 그림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코멘트를 하라고 가지고 했는데 멘트를 잘 못 쳐. 멘트를 못 치고 전문적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촬영하는데 하품을 너무 많이 그래서 그만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진단하기로는 하품을 많이 해서 잘린 것 같다. 내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은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고정이고 내 자리만 개그맨으로 바뀌었어. 안 망했는데요? 그 프로에? 되게 승승장구했는데? 그 프로그램 재밌는데? 내가 봐도 근데 재밌어. 하품하는 와중에도 되게 재밌게 봤어. 아무튼 근데 그게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딱딱할 수 있는 문화재를 연예인이 그 발표자가 돼가지고 되게 쉽게 풀어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게 되게 재밌어. 반응이 좋아가지고 막 2 나오고 3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연예인분들이 계속 바뀌어서 하는데 진짜 유독 설명 진짜 잘하시는 분들 있거든. 진짜 막 빨려 들어가게 진짜 뭐 1타 강사처럼. 그게 서경석님. 서경석님은 진짜 잘해. 연예인분들도 공부를 막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를 해야지 설명을 잘하니까. 진짜 그 서경석님 설명하시는데 막 빨려 들어가. 아무튼 여러분들은 하품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품은 제발 집에서 하세요. 체질이라는 게 바뀝니다. 패널이라는 게 바뀝니다. 여러분 제발 하품하지 마세요. 패널이라는 게 바뀝니다.